브레이브 퀸! 브레이브 골드 다이노와 힘을 합쳐 라이맨과 토무라스를 제압한 다이노 포스! 이 에너지는! 하지만! 더 극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! 잠들었던 마음속 불씨를 켜 강렬한 어둠에 적들이 다가온다. 두려웠던 어제의 나는 잊어 파워의 인정와 맞서 싸운다. 연기로 하나 되어 나갈 거야. 평화는 우리 앞에 더 강해져가. 희망은 우리 곁에 함께 할 거야. 그리고 이길 거야. 브레이브로 지구를 지킨다. 다이노포스 브레이브. 팀 세븐, 강림, 네오 데보스군의 총재. 데이저러스, 이번엔 제가 해보겠습니다. 골드 다이노가 용왕의 힘을 가졌다고 해도 라이밍처럼 적당히 해서는 힘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법이지요. 아니다! 내가 직접 나서지. 너 아직도 그 사람이 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, 그건 아닌데 엄청난 브레이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랑 같이 싸우면 어떨까 해서. 아, 그럼 그 사람 용병으로 쓸까요? 아빠한테 말하면 아마 돈은 대신 내주실 거예요. 그건 안 돼. 돈에 한장한 그런 녀석은 믿을 수가 없다고.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진다. 데이자루스, 계약은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야?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힘을 넣어서 보여줘! 뭐? 그럼 설마... 저 녀석! 골드 다이노! 이렇게 보게 되는 건 다이노 포스! 내가 바로 네오 데보스의 총재인 데이자루스다. 안타깝지만 지금은 이 녀석들을 상대할 때가 아니, 저리 비켜! 그렇게 못해! 널 없애고 이 싸움을 끝낼 거야! 히야! 브레이브 인! 히야! 다이노 다이노 체이스! 파이어! 내가 노리는 건 골드 다이노다. 방해하지 마! 도망쳤군 골드 다이노. 이 녀석이 도망쳐 봤자지 다음엔 반드시 비밀을 밝혀내고 말겠다. 데이자루스의 힘에 맞서려면 아무래도 기가브라기가스의 힘이 필요하겠군. 그럼 빨리 기가브라기가스에 봉인을 풀자. 그렇지만 데이자루스가 골드 다이노를 노리고 있잖아요.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딴 녀석까지 왜 신경 써? 자업자득이야. 돈에 눈이 멀어서 네오데보스랑 손잡으니까 극골 당하는 거라고. 세창아, 어디가? 아, 잠깐 요 앞에. 치워. 널 산채로 잡아서
네오데보스한테 넘기려고. 보니까 너 하나 잡으려고 다들 안달이 났더라. 왜? 녀석들한테 빌붙을 생각인가? 그런 거 아니야! 난 단지 지용이가 고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. 뭐? 지용인, 아직도 널 진짜 형이라고 믿고 있어. 오랜만이군요, 파란색의 나르시스트 씨. 당신도 빨리 손 봐주고 싶지만 오늘은 이 계약 위반자한테 볼 일이 있었어요. 잔챙이랑은 싸울 마음 없어. 돈이라면 얼마든지 돌려주도록 하지. 이건 제가 맡아주도록 하지요. 너야말로 널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? 브레이브 인! 신경 쓰이는 모양이군. 아직도 형이라고 생각하는 건가? 주영, 이런 모습은 자네답지 않다. 무슨 얘기라도 들은 거야? 명심해! 브레이브만 있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! 그래! 간방진 녀석! 난 우습게 봤다간 큰 걸 할 줄 알아! 뭐야! 괜찮아! 괜찮아! 형이 왜 골드다이너랑 같이 있어요? 설마 계약한 거야? 아니야. 왜 날 구해준 거지? 무슨 속셈이야? 이걸로 계약은 성립됐다. 다섯 번 도와주도록 하지. 저 녀석이 내 캐마 갖고 뭐 하는 거야? 역시 골드다이너. 얘가 왜 이래? 고민했더니 실성했나? 죽을 상하고 있을 땐 언제고. 나답지 않았던 건 다들 미안. 어떤 벽이 가로막는다고 해도 브레이브만 있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던데. 지금부터 난 내 앞에 있는 벽을 하나씩 부셔나갈 거야.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벽은 바로 저 녀석. 나? 자, 그럼 다 같이 가볼까? 하! 브레이브 인!
그 트라볼트! 나에게 공룡 앞에! 간다, 골드 다이너! 따라올 수 있겠나? 아! 다이너 오브 더 전등 버티의 브레이브 피니쉬! 이게 내 운명이란 말인가! 초과된 요금은 나중에 지불하도록. 그 사람, 주영이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. 어? 너랑 많이 닮은 브레이브한 녀석이더라. 그렇지. 좋다. 다 같이 기가 브라기 가수의 봉인을 풀도록 하자. 한물게 안 매운 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가 브라기 가스의 봉인을 풀 수밖에 없다. 다음 이야기 킹 8 부활 기가 브라기 가스 브레이브 인